반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수제 어묵을 만드는 전문가들이 수제 어묵에는 반죽만큼이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재료들이 들어간다. 개당 3,000원에 이를 만큼 수제 어묵은 고급 제품이다. 때문에 재료 손질도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다. 이거는 수제 어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부 다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형틀 대신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하지만 속도는 물론 모양도 흐트러짐이 없다. 수제 어묵 성형은 손에 익는데 최소 몇 년이 걸린다고 한다. 정확하고 세심하지 않으면 모양을 망가뜨리기 쉽상이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정성을 들인 만큼 가치 있는 맛을 뽐낸다. 수제는 사람이 직접 하는 거니까 손으로 기계가 가열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그 육의 성질을 그대로 살려주기 때문에 훨씬 맛이 더 좋죠. 수제 어묵에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쫄깃한 생선의 맛을 더 느낄 수 있다. 드디어 10여 가지의 수제 어묵이 찜기로 향한다. 모양을 유지하고 반죽이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즉시 쪄내야 한다. 두께와 크기에 따라 찌는 시간은 달라진다.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제 어묵이 완성된다. 부드럽고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수제 어묵. 역시나 알맞게 잘 익었다. 수많은 재료와 다양한 모양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수제 어묵의 가장 큰 장점. 이 업체에서 만든 수제 어묵은 그 종류만도 수천 개에 달한다. 많이 달아먹기야. 이번엔 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제품이다. 아, 이게 백설기처럼 1단, 2단. 그 백설기는 그 고물 뿌리잖아요. 그런 방식이에요. 기본 어묵 반죽 위에 색깔별 파프리카를 첨가한 반죽을 올렸다. 마치 시루떡 모양을 한 색색의 수제 어묵. 얼핏 보면 어묵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모양이다. 두께가 있어서 30분이 지나서야 완성됐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익은 정도. 손의 촉감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하다. 아니면 쭉 들어가요. 이게 쭉. 근데 익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안 만들어도 안 들어가요. 고운 자태를 뽐내는 수제 어묵. 손이 많이 간 제품인 만큼 완성됐을 때의 희열도 크다. 기분이 좋죠. 우리가 직접 만들어갖고 잘 나올 때
저기 하면 기분이 제일 좋아요. 운남 때보다. 완성된 수제 어묵은 재빨리 주인을 찾아갈 준비를 한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매장으로의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고급화 붐에 발맞춰 건강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제 어묵. 포장마차에서 혹은 반찬으로만 먹던 과거와 달리 어묵의 변신이 다양해지고 있다.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간. 하지만 퇴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는 청소 작업. 어묵 생산만큼이나 중요한 일과다. 음식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 위생은 생명과도 같다. 어묵이 튀겨지고 운반되는 모든 곳을 씻고 뜨거운 물로 소독한다. 청소하다 화상을 입는 일도 다반사다. 여름에는 정말 힘듭니다. 장화가 물에 막 절반 잠겼어요. 장화 아니 땀으로. 하지만 힘들다고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다. 한쪽에서는 배송 준비로 정신이 없다. 쌓여있는 상자에 쏟아지는 제품을 채워내야 한다. 하루에 택배로 나가는 양만도 약 15톤에 이른다. 충청도, 전라도, 목포, 서울 다 분리됐다 아닙니까? 우리는 또 생물이기 때문에 물량을 의외로 많이 빼놓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날 나오는 거를 하기 때문에 전혀 그 물량이 남아서는 안 되죠. 소규모 온라인 판매는 물론 전국의 백화점과 농협, 군부대와 학교 급식까지 어묵을 기다리는 다양한 소비자들 곁으로 배송이 시작된다. 네, 안녕하세요. 택배차가 매일 서는 곳. 이곳은 어묵 베이커리다. 어묵 가게를 빵집처럼 꾸민 신개념 어묵 가게. 갓 구워낸 빵처럼 갓 튀긴 다양한 어묵을 맛볼 수 있다. 그중엔 수제 어묵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여기는 어묵으로 만드는 베이커리입니다. 장에서 납품 받아서 저희가 뭐 튀기기도 하고 뭐 또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런 데입니다. 직접 또 만들죠? 예. 잡채와 연육이 들어간 김밥 모양의 어묵. 익숙한 모양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고추 튀김을 본따서 고추 어묵도 인기 메뉴다. 어묵은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간식이다. 하지만 다양한 먹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국민 간식이라는 수식어를 지켜내려면 메뉴 개발을 게을리할 수 없다. 고객분들이 다양한 걸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또 새로운 걸 개발하고 수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다. 어묵 공장의 하루는 어김없이 반죽으로 시작한다. 튀김과 찜, 어묵의 종류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 굽는 어묵이다. 기계로 만드는 굽는 어묵은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뿐이다. 쇠봉에 반죽을 끼워 굽는 것이 특징이다. 문어무게는 맛과 질 면에서 장점이 많다. 맛에서 좀 담백한 맛이 있고 고급 업무 쪽으로만 이제 주로 많이 만들고요. 좋은 맛을 내기 때문에 인기도 많다. 하루 종일 분주한 군어묵 생산 라인.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어느 하나 손이 안 가는 곳이 없다. 열이 안 맞으면 색깔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 탄 거 먹겠어요? 그럼 저리한 거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 색깔도 맡아야 되고 가장 힘들어요. 한번 해보시면. 쉼 없이 돌아가며 구워지는 어묵. 하지만 막대기 하나만 어긋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라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힘들고 소소한 것 때문에 고장이 나니까 제가 볼트 하나도 못 잠궜는데 여기서 막 이것저것 많이 터득을 했어요. 분주한 발걸음 덕에 어묵의 맛이 유지된다. 어묵과 떨어질 수 없는 단짝, 유부. 내가 이거 버려지면 되거든요. 이거 전부 이렇게 버려져. 어묵탕에 함께 들어가는 유부 주머니 만들기가 한창이다. 손질한 채소를 볶은 뒤 불린 당면을 넣고 함께 버무린다. 유부를 데치고 속을 만드는 과정은 모두 수작업.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유부 주머니를 만드는 일은 100% 손으로 이루어진다. 유부에 일일이 속을 채우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게 껍질이 만약에 단단하면 기계가 가능한데 이게 연하잖아요. 데쳐가지고 찢어진다고. 이래가 다시 또 묶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해요. 수작은. 조심조심 유부에 속을 채우고 나면 이번엔 미나리다. 데친 미나리로 유부의 입을 막아야 한다. 몇 개나 맞으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사람당 약 1,000개 이상은 만들어요. 1,000개 이상은. 다섯 명이 꼬박 작업을 해도 한 명당 1,000개 이상은 힘들다는 유부 주머니. 사람의 손으로 읽어내는 정성이 곳곳에 담겨 있다. 음식을 만드는 일은 어쩌면 직업을 넘어선 책임감의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고되더라도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힘든 일이다. 건강하고 아무리 나도록 우리도 그만둘 때까지 할 수 있을 만큼 했으면 좋겠죠. 뭐. 그러니까 더 회사가 더 번창하게 할 때면 우리도 많이 안 나아지겠습니까? When tomorrow comes, I'll be on my own. Feeling frightened of the things that I don't know. When tomorrow comes, tomorrow comes, tomorrow comes. And though the road is long, I look up to the sky. And in the dark I found, I stop that I won't fly. And I sing along, then I sing aloud. 며느리요, 닭도 했잖아. 갑자기 좀 와다 먹어.
드시는 거예요? 아니 내 손에 지금 장갑이 붙으니까 혹시나 이 손이 이상이지 않나 손하고 장갑한 모습으로 나니까 내가 싹 장갑을 써버리거든요. 손 깨끗하네요. 깨끗하죠?